충전을 한 상태에서 이쪽을 당기는 것 같아요. 엔진 소리. 이거 봐봐. 내가 이거 썸네일 보고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혹시나 이 컨텐츠가 지금 나가고 있다? 네, 오늘 아주 재밌는 제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사실 고민했어요. 이거를 그냥 찍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언박싱을 좀 해봅니다. 일명 활기 디스펜서 세트 되겠습니다. 활기력 부스터 8개랑 네, 메인은 이 디스펜서 장난감, 네, 전용 디스펜서 되겠습니다. IT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. 제가 그 언더케이지님 영상, 네, 썸네일이 뭔가 엔진 모양이 있는데 미리 보기에서 막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뭐야 해서 들어가서 정주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신박하고 요즘 보니까 또 핫한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바로 구매를 좀 해봤습니다. 그 언더케이지님 그 아래 영상 링크 보면은 그 카카오 선물하기 그 15% 할인하더라고. 그래서 55,000원 상당? 나름 좀 싸요. 약간 약 빨고 만들었다. 뭐 요게 지금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, 요렇게 엔진 위에 피스톤 대신에 앰플형 홍삼, 네, 요 활기력 부스터가 이렇게 8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키덜트들한테 선물 주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약간 나이 많은 형님들은 건강 챙길 나이지 않겠습니까? 추석 선물용으로 일단은 제 거 한번 준비해보고 괜찮으면 진짜 지금 제가 뭐 한 5세트는 구매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부스터 언박. 자, 보여드리면 요렇게 엔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친구 강렬한 레드, 우리 또 그 레드 진색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부스터 엔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구멍이 8개, 8기통입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따로 뭐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C타입으로 충전 네,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충전 그 케이블은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. 별매인 듯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charge your energy 해가지고 네, 요쪽에 요런 네, 요렇게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, 전면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당겨 실에 표시되어 있는 흰색 정지 표시점까지 당겨주세요. 전원이 들어오는데 얘로 뭔가 시동을 거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것만 해서 안 움직이니까 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아, 요렇게 지금 저 두 개가 따로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요렇게 하나네요. 아, 하나에 8개의 앰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단순한 앰플이 아니고 보니까 활기력 부스터라고 써 있는데 요거 이제 뜯어가지고 아시죠? 이제 위에는 이제 그거 알약, 밑에는 이제 액상, 그렇고 이거 먹고 뭐 섞어 먹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. 얘를 하나씩 여기에 세팅을 해줍니다. 정관장 보고 계시면 예, 좀 협찬이랑 이런 것들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엔진 구멍에 세팅을 했고요. 뜯어가지고 볼게요. 아이고, 안 돼요. 일로 와. 요, 우리 집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바로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욕 안 했어요. 충전을 한 상태에서 이쪽을 당기는 것 같아요. 엔진 소리. 이거 봐봐. 내가 이거 썸네일 보고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. 보니까 단순히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고 엔진 소리까지 나네요. V8 엔진, V8 엔진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전용 디스펜서 되겠습니다. 정관장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. 얘 원래 이렇게 흔들어 먹어야 되잖아요. 여기 이거 까가지고 흔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게, 뭔가 재미 요소, 모임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 사람들 많은데 가져가면 약간 파워 인싸, 핵 인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. 약간 생색도 내면서 요거 8병 가져가서 뭐야 요즘에 좀 에너지가 없어? 야, 간편하게 조금 이렇게 에너지 충전해 해가지고 하나 주는데 갑자기 땡겨서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지막에 엔진은 그 괜까지 확 납니다. 뭐 홍삼 꾸준히 먹고 있어가지고 뭔가
다른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요 활기력 부스터 요거는 지금 홍삼 비타민 8종 미네랄 4종 뭐 이렇게 들어있어서 액상 20ml 정제 400mg 이렇게 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까가지고 아 이렇게 요 돌려서 원래는 이제 요거 하나 먹고 아 일상 속 에너지 충전 뭐 요런 느낌. 아 빈병 두면은 조금 높이가 조금 떨어지긴 한다. 약간 높은 게 더 멋있긴 하네요. 이 피스톤 느낌으로. 뭐 아무튼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다고 생각하고 손소독제 디스펜서 있어요. 이렇게 딱 하면은 자동으로 뭐 나오는 폼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소주 디스펜서 아니면 와인 디스펜서 뭐 요런 애들은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자동으로 뭐 물만 나오거나 거품만 나오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. 근데 이런 애들은 뭔가 네 디자인도 굉장히 좀 토이스럽고 뭔가 집에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사실은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은 하나씩 꺼내주면서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이고 사실 제가 여기 뭔가 추석 선물로 어떨까 해가지고 좀 간을 보려고 사왔다가 아 또 오늘 카메라를 켜기 잘한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활기 디스펜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네 여러분들 또 추석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네, 잘 보내시고요. 제발 요즘에 이제 홍삼 이런 거 철이어가지고 네, 이렇게 알고리즘 많이 탈 텐데 제 영상도 떡상하길 바라면서 예, 유튜브 알고리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Give me some.